모를 수가 없죠. 장수할 것 같아요. 죽도록 미워한다는 게 뭔지 알아? 어?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지 않고 못 베기는 거야. 죽여버리든 내가 죽든! 당신 그거 사랑이야. 원하는 게 뭐야? 2천? 싫어? 그럼 3천. 내가 여길 떠날 때까지 협박하래? 아님 죽이래? 아줌마 무서운 거 없어? 진짜 정말 꿈에 나타날까 무서웠죠.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괜찮으세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섭겠냐? 쫄깃거리기만 하다 그러셔가지고 다행이다. 오케이를 받았는데 역사를 한번 잡아야. 죄송한데 다시 한번 이런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김희선 무조건 하라고 더 좋은 것 같다고 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또 찍었었죠. 네 미래를 갖다 바칠 만큼 많아? 부르는 거야.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냐고 묻는 거야? 무슨 뭔데 내 미래니 뭔 떠들어. 내가 누구 때문에 빵이 갔다 왔는데. 네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결국 네가 치러야 한다는 거 한번 겪고도 모르겠어? 제발 그만해봐 인기야. 달라졌다 그랬잖아. 나도 이제 고생 안 시켜. 진짜야. 나 버리지 마. 나 버리면 안 돼.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 없을까? 헤어지는데 정말 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좀. 정수 말고는 없었지? 진짜 연기를 이학주 배우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실제랑은 정말로 다른, 특히 그런 장면 찍고 가면은 전화가 와요. 괜찮냐? 되게 미안해하고 되게 걱정해주고. 그치.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너무 싫어하시면 말아주세요.